2000년대 이후의 챔피언 피리스의 가장 전성기의 모습은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로니 콜먼과 6년간의 대결 끝에 챔피언이 된 제이 커틀러의 최고의 모습은 누가 뭐라 해도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일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 바디빌딩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 2009년도 제이 커틀러의 모습과 2011년도 피리스의 모습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의 제이 커틀러의 키와 체중입니다. 173cm의 키에 258파운드, 즉 116kg입니다. 2011년도의 피리스입니다. 175cm에 240파운드, 약 108kg입니다. 먼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넓은 흉곽의 제이 커틀러와 좁은 흉곽의 피리스이지만 두 선수 모두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조명 아래선 두 선수이지만 하체 근육의 분리도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피아 챔피언다운 완벽한 사이즈의 팔 근육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리스는 전완근까지 꽉 차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2번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좁은 흉곽을 가지고 있는 피리스의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제이 커틀러보다 더욱더 두터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지만 피리스의 어깨 근육의 볼륨감과 둥근 모양이 더욱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레스프레드, 즉 광배근을 펼친다는 이 포즈의 어원에 더욱더 근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수는 제이 커틀러입니다. 흉곽이 아무래도 더 넓기 때문에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더욱더 넓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입니다. 제이 커틀러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이드, 즉 측면에서 보여지는 하체에서 둥근과 햄스트링, 대퇴사두 전면 앞다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반면 피리스는 완벽한 햄스트링의 두께감과 둥근에서 보여지는 빗살무늬 역시 확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육의 두께감을 보이는 이 포즈에서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양의 근육의 매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높은 수준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 커틀러의 등은 피리스처럼 엄청난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리스가 가진 등 하부면의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과거부터 그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고치지 못한 단점 중의 하나이죠. 또한 등을 짜내는 이 포즈에서는 좌우 광배근의 불균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제이 커틀러의 넓은 광배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선수 모두 광배근을 넓게 펼친 이 포즈에서도 등 중앙의 근육의 볼륨감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굉장한 두께감의 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 커틀러의 에이펙의 복부가 피리스에 비해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체중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선수이지만 두께감을 보여주는 측면 포즈에서는 두 선수의 사이즈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입니다. 제이 커틀러의 전면 앞다리의 분리도는 역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중 가장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리스와 같이 완벽한 분리도를 보임은 물론 좌측 광근에는 빗살무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피리스보다 두꺼운 코어를 지니고 있는 제이 커틀러이지만 에이펙의 복부, 완벽한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복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머스큘라입니다. 피리스의 둥근 근육의 모양을 따라갈 수 없는 제이 커틀러이지만 확실하게 너비 면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이 만났던 201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이 커틀러는 피리스를 완벽하게 너비와 사이즈에서 제압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2011년도의 피리스는 2010년도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를 들고 나왔지만 2009년도의 제이 커틀러 앞에서는 여전히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 커틀러와 피리스의 시대 때만 해도 과거의 보디빌딩을 그리워하는 풍토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제이 커틀러의 모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피리스의 모습은 몇 년도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